앵웨어, 오늘은 단미라는 업체에서 와플 메이커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단미 2구 샌드위치 앤 와플 메이커. 가격은 51,800원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최근에 와플 메이커 UAG 논란 된 적이 있었는데, 단미 와플 메이커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단미 제품은 ROHS, 그 LFGB 인증을 모두 받고, KFDA, 식품의약안전처 검사에도 허가된 제품입니다. 구매처는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단미 와플 메이커 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일단 언박싱을 하고, 나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게 와플판이잖아. 오, 두 개. 오, 색깔 이뻐. 오, 이것도 팬인데? 요거 있고, 요거 있고. 하나는 와플 팬이고 하나는 샌드위치구나. 오, 이렇게 하면 나오고, 꼽아주고, 두 개라 되게 편할 듯? 이게 원래 1구짜리는 두 명이면 두번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료를 넣고 콘센트를 꼽으면 그 순간부터 가열이 된대. 형님, 호빵은 어떻게 와플 기계에 돌립니까? 그냥 여기 넣고 찌부 시키면 된대. 기름칠. 나 이렇게 피자 호빵 두 개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닫아주고, 콘센트를 꼽는 순간 된대면 이렇게 빨갛게 불 들어와요. 시작입니다. 오,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이러면 된 건가 봐. 라라라, 우와! 오! 오! 오오오. 피자호빵이에요, 피자호빵. 오오오. 야, 맛있다. 쪄먹는 것보다 맛있네, 호빵. 이게 탐난다고? 유튜브는 하단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하고요. 아프리카TV는 네이버에 단미 와플 메이커 치시면 나옵니다. 삼각김밥. 전주 비빔을 까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하고, 한 8개월 걸리는데. 오! 전주 비빔 삼각김밥 올려놓고 먹으려고. 중앙 쪽으로 애들을. 맛있긴 하다. 전주 비빔 와플. 맛있네. 약간 누른 뭐 그런 느낌이네. 누른 볶음밥. 우와. 와, 야, 냄새 작살이야, 감자. 치즈 냄새 작살. 우. 그 느낌이야. 저 어디냐? 아웃백이냐? 비스냐? 그 있잖아. 뭐 치즈 후라이인가 뭔가 있잖아. 만두. 치즈. 달맛이떡. 뭐 시루떡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라라 오 아! 뭐야? 이러지 마. 아이씨,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초면에 이러면 안 되잖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얘들아. 괜찮아. 옳지, 깔끔해. 깔끔하지롱. 판이 두 종류예요. 토스트 해먹읍시다. 식빵에다가 베이컨 넣고 샌드위치 메이커. 이제는 토스트. 치즈를 이렇게 덮고. 치즈 너무 많이 넣었어. 감자 치즈전. 치즈 샌드위치.
따라라라. 오우. 아, 겁나 맛있네. 배분데. 괜찮다. 이것도 맛있다. 오늘 단미 와플 메이커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신세계예요. 아, 이래서 가정에 와플 메이커 기계 하나 있으면 좋구나, 좋구나. 잘 먹었습니다. 구매처는 유튜브는 하단 링크 참고하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는 네이버에 단미 와플 메이커 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